생각보다 빨리 해결했네요. 적어도 몇 주는 걸릴 줄 알았는데 고생했어요.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문경의 회장 쪽에서 먼저 선 썼습니다. 대표님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검찰 쪽에 전달됐습니다. 은경애가 왜?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두 분이 회장실에서 연행된 후 회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. 은경애 회장 공석까지 대표님이 메꾸셔야 합니다. 회사로 모시겠습니다. 아니요. 집으로 가야겠어요. 식구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 10분만 있다 출발할게요. 마음의 준비를 좀 하려고요. 가족들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. 제가 아는 대표님 가족분들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모든 걸 이해해 주실 겁니다.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. 대체 왜 이렇게 다 불러 모았대? 꼭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뭐야? 언니, 오빠, 당야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믿기 힘들 거야. 언니, 무슨 말인데 그래? 나 좀 무서워질라 그래. 얼마 전에 내 친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어. 친할아버지? 돌아가신 위너스그룹 은기태 회장님, 내 친할아버지셔. 우리 세연 언니, 실연의 상처가 너무 큰가 보다. 그치? 낯설한 거야? 뭐야? 지금쯤 보도자료가 나갔을 거야. 내가 위너스 그룹의 숨겨진 상속녀였고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내용. 응? 야, 그럼 찾아봐.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. 세연이가 갓난 아이 적에 친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. 그 경황 없는 중에 위너스그룹 회장님 손녀하고 세연이가 바뀌었단다. 너희 엄마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한테 숨겼던 거고.